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이 뉴스 한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간밤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론칭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중한 때는 주가가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멕시코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3월 31일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IB책들은 긍정적인 현재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사업의 영역이 확대 중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남겼고요. 제프리즈 측에서는 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6%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언더아머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다시 한번 갭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까지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무려 26달러 선에서 14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미국 측에서 경기 부양책을 모두 다 걷어들이고 나면은 소비심리 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 공급망도 여전히 문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항공 운임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하락세로 거래되다가 1% 안팎의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갭은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리오프닝주들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메리어트가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한 메리어트, 이번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객실당 수익이 124% 넘게 성장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프리즈가 이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이 메리어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92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이에 대해서 글로벌 여행의 강력한 회복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고 간밤 증시에서는 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테슬라가 간밤 증시에서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서학개미들이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과는 사실 테슬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베런스지가 여러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오히려 몇 가지 잠재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신규 오스틴 공장에서의 인증을 획득하게 된다면은 모델 Y의 생산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고요. 또 중국의 판매 수치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